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경동나비엔과 UIL, 제일전기공업, 한농화성,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네오셈과 LG이노텍, FST, 한국항공우주, CS윈드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계절주로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0.4%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에 126%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매출단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높아진 것들은 국내 비중보다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동나비엔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고환율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미 경동나비에는 유럽 시장 2014년도부터 진출을 해놨었거든요. 특히나 영국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연간 보일러 시장을 보면 연간 한 170에서 80만 대, 국내 한 120만 대 수준을 좀 상회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농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영국 매출을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118%까지 증가한 수치를 보면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경동나비 나비엔이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렌탈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보일러 등의 난방 장치를 떠나가지고 실내 공기질 관리 장치까지로 이제 렌탈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브랜드 이름은 렌탈 케어 시스템, 뭐 청정 환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렌탈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공기청정기에서 뭐 설비가 미리 들어가게 되는 환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게 이제 환기 시스템 설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까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날이 이제 주말부터 추워진다는데 계절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첫 번째는 뭔가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네, 셈입니다. 네, HBM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쵸?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장비주가 뭘까라고 하면 다 HBM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HBM 다음은 뭘까라는 걸 이제 한번 고민해보는 시기가 저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이제 계속 이 적층이잖아요. 쌓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CXL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에 관련된 것들을 기술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곧 상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 5월에 세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개발에 성공했고요. 올해 5월에는 2.0 버전으로 두 번째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CXL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 외적으로도 사실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이 CPU랑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을 빠르게 만든 게 CX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오셈이 조금 인기가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게 SSD, 검사장비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최근 들어서 SSD 쪽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장 수혜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장비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에서 납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땡.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 한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UIL입니다. UIL? 네, 휴대폰 부품 그리고 전자담배 부품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3분기 매출 비중을 보면 휴대폰 부품 쪽으로는 91% 정도, 전자담배 부품 쪽으로 약 7~8%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데 본사 파주 그리고 베트남 법인, 인도 법인의 캐파를 보면 각각 이제 700억, 3,500억, 1,000억 원 정도의 상당히 높은
캐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장 가동률 자체는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약 50%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장 라인은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계약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에서 수주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아주 글로벌한 담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독점적으로 전자담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UIL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분기부터 이제 반영될 어떤 매출을 보시면 약 12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적어도 필립 모리스에서만 7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휴대폰 사업 부문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의 스마트폰 연평균 성장률이 약 7, 8%대이기 때문에 이미 인도 법인에다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UIL이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쟁사 뭐 EM텍, 뭐 이렌텍, 파트론 등은 모두 국내 K사의 전자담배 부품을 납품 중인데 이미 UIL도 KTNG를 포함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립 모리스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멀티플을 네.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UIL까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길 대표님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LG이노텍에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반도체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네. 이제 HBM 앞에서 CXL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메모리 쪽에 대한 이런 용량 증가가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판도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FC BGA라고 하는 기판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왜 도대체 얘가 앞으로 좋아지느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앞에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나 생성형 AI에 굉장히 적합한 패키지 기판이 FC BG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하나의 칩을 연결하는 건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FC BG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에 여러 개 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리량이랑 속도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애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에서 쓰는 주요 칩이 M1, M2인데 여기에도 FC BG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칩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앞으로는 이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FC BGA가 사실은 굉장히 고사양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사가 전 세계에 다 따져봤자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부족하고 캐파 증설도 올해, 내년, 내후년, 그 다음 26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공급난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에도 요게 플러스 알파고요. LG 이노텍은요. 4100 투자해서 증설까지 땡.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까지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제일 전기 공업입니다. 제일 전기 공업? 네, 미국 이튼사와 포스코 DX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정도 고객사로 주요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튼과 공동 개발한 AFCI 외에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FCI를 국내 시장에 공급 예정입니다. 네. AFCI 풀어서 얘기하면 디지털 아크 차단기입니다. 뭐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가지고 뭐 실시간 계측해서 화재를 예방한다라는 건데 이 아크라는 거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이제 전선 같은 것들이 마모되게 되면 전류가 흐르다가 이 전도체 말고 비전도체인 공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 아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화재를 발생시키는 유발시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측해서 차단을 해주는 게 아크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기계식 아크 차단기를 한계를 극복을 한 것들이 디지털 아크 차단기다. 해외에서는 지금 이미 의무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뭐 공정이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고 인력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측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동화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디지털 아크 차단기가 의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무화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사용처가 다변화될 거다, 다양해질 거다라는 것에는 거의 의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거 공간 내에다가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서 지금부터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전기 공업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랠리 진입 모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 길 대표님, 기 대표님 분위기는 왜 이렇게 진지 모드 톤 다운되신 건지 궁금하다. 조금 더 두 분 파이팅 넘치게 종목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에 길 대표님 톤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이번에는 FST
FST입니다. FST.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내년부터는 어찌됐건 업황 턴어라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건 지금 25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24년부터 많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는 애만 가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새로운 걸 계속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슈 중에 하나가 ASML입니다. 네, 그래서 ASML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EUV 장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체결을 했고요. 네. 국내 1조 들여서 제조기술 R&D 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저희가 이제 선단 공정, 최첨단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점점 나노가 작아지는 공정으로 가려면 EUV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EUV 슈퍼을이라고 하는 ASML의 장비를 가져오려면 대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도입 대수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EUV 관련된 장비 외에도 소재나 다른 부품이나 장비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FST가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EUV 펠리클 탈부착 장비, 검사 장비, 마스크 리뷰 장비, 펠리클 투과율 검사 장비, 포드 검사기, 패턴 검사기 7개입니다. 네. 이 정도면 EUV 종합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 수주 관련된 거, 기대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랠리가 시작되는 게 24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ST까지 한번 장투미주님이 FST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댓글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의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예,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네, 전고체 등의 이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한 게 이제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쵸? 그 이후부터 이제 관련주들 상한가라든지 시세 분출이 시작됐었고 한농화성도 11월 30일에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 내어주고 있습니다.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서 에너지 안정성이라든지 수명, 밀도 등을 전체적으로 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뭐 일명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고 셀업체들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좀 빠르게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동사가 관련주로 묶이는 이유는 국책과제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다라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핵심 소재인 가소재 그리고 가교재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LG화학과 같이 그 시험성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4월 이후에 계속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쳐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재무적으로도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22년 4분기부터 사실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거는 아쉬워요. 매출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그 고체 전해질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한농화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한농화성까지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이번엔 방산입니다. 방산. 네, 한국 항공우주 한번 항공우주.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최근 4년 동안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주요 업체들의 무기 수출이 74%가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K-방산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사실은 27%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40%로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대폭이 아마 24년, 25년으로 넘어갈수록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받은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폴란드에서 30억 달러, 말레이시아 9억 2천억 달러 정도 수주받았고요. 최근에 국내 방사청에서도 3,500억 정도 규모의 유전기 성능 개량 사업도 수주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방산하면 K-방산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미국을 뚫냐 못 뚫느냐가 사실은 방산 업체에서는 굉장히 이 레벨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이 문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K-방산들이 미국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수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1번이 저는 한국 항공 우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 다 아실 거예요. 얘네들이랑 협업해서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지금 최근 들어서 도전하고 있고요. 아마 사업 규모가 500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25조에서 44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나오고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훈련기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네, 그만큼 조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죠? 네,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네, 지금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실리콘 링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식각 장비사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게 식각 공정할 때 웨이퍼를 고정해 주는 링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링의 어떤 내구성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나 크게 절감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주로 이제 매출은 식각 장비사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이 링을 직접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식각 장비사 대부분 이제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TEL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TEL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면 좀 괜찮습니다. 올해 6월에 2세대 극조원 식각 장비를 공개를 했는데 기존 장비보다 식각 깊이도 높아졌고요. 시간도 모두 개선이 됐습니다. 식각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건 지금 랜드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고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가 더 늘어날수록 더 깊이, 더 멀리 깎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을 지금 텔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도 구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황은 좋지 않지만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 매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도 3거래일 연속 크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즈 내년에 좋은 거죠? 어떻게 매수가 잡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네. 요 링이라는 게 한두 개만 끼워오는 게 아니고 한 번 교체할 때마다 요 링은 교체 비용이 1억씩 듭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내구성 면에서는 가장 현존하는 제품 중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일 수가 있는 거고 한 개 주문할 때 몇십 개, 몇백 개씩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그 이어폰 하나 사실 때 고무 패킹 같은 거 여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 목표가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사셔도 좋을 것 같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만 3천 원대까지는 바라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를 아주 열정적으로 고텐션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후배 시간 드려야 되니까. 네. 저는 CS윈드 하겠습니다. CS윈드?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제일 수혜를 볼까를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을 해봐야 그쵸. 되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요,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돈을 잘 빌려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갑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S윈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글로벌 1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인 블라트 지분을 100%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도 사실은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하부 구조물 쪽만 본다라고 하면요. 연간 지금 37% 정도 성장을 예상합니다. 네. 의료 AI주들 굉장히 잘 가죠. 얘네들의 연간 성장률이 35%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많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블라트의 이 흑자 전환은 내년 하반기 되면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요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보면 베스타랑 GE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때 좋았는데 어제 방점을 딱 찍었죠. 내년 못해도 0.75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베트남, 포르투갈 이쪽에 지금 최근 들어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포르투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으로 8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풍력주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CS윈드까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